야. 여기가 어디야? 우리 사촌 오빠 집. 지금 오빠가 유학 가서 빈 집이야. 이야, 이렇게 좋은 집에 아무도 안 살아? 와, 나는 돼지 콧구멍 같은 기숙사에서 살면서 울고있면서 살았는데. 그래서 말인데, 동근아, 너 여기서 안 살래? 농담. 농담 아니야, 진심이야. 내가 기숙사에 있는 게 싫어? 야, 너 혹시 내가 재은이랑 같은 기숙사에 사는 게 걸리는 거야? 그런 거야?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.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해. 나 너무 못났지? 아니야, 네 맘 이해한다. 친구들하고 떨어지는 거 섭섭한 건 아는데 날 위해서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될까? 응? 부탁해. 알았어, 그럴게. 에이, 양독은 이 자식이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랬더니 또 이래. 집안에 냄새 다 뱉네, 이 구리구리한 냄새. 에이, 지저분해. 야, 맞다, 너 그 얘기 들었냐? 응? 무슨 얘기? 효진이 누나 그러는데 우리 기숙사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셋 중에 아무나 와서 써도 된대. 어? 야, 정말 그게 사실이야? 그래, 이 좁은 방 셋이기도 좁았는데 한 명이 가면 좋지. 그치. 누가 가지? 난 이 방이 좋은데. 그래, 나도 이 방이 참 좋은데. 그렇다면은 양동근. 근데 동근이가 갈라 그럴까? 글쎄, 뭐 친구끼리 이런 얘기하면 참 안 좋지만 그동안 우리가 동근이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냐. 어? 동근이 걔 인간성? 나쁘지. 위상관념? 없지. 채무관계? 복잡하지. 그래, 그래. 우리가 그동안 걔한테 육체적, 정신적 얼마나 피해를 당하면서 살았냐고. 그래, 지가 양심 있으면 지가 가야지. 그렇지. 걔는 짐도 없어서 몸만 가면 되니까 이사하기도 편할 거야. 바로 그거지. 저기 말이야, 나 니들한테 할 말 있어. 뭐, 왜, 무슨 말이야? 나 기숙사 나가기로 했다. 어? 기숙사 네가 나가, 왜, 왜? 아니 뭐 방도 좁은데 셋이서 울글거리고 뭐 불편할 것 같아서. 야, 불편하긴, 야, 너 불편해? 아니야, 나 하나도 안 불편했지. 아니야, 나 때문에 니들이 많이 불편했을 거야. 나는 인간성? 나쁘지. 나쁘지. 위생관념? 없지. 없지. 채무관계? 복잡하지. 애들한테 피해만 준 것 같아. 뭐 나도 양심이 있는 놈인데 그거 모르겠냐? 뭐 잘 됐지 뭐. 그럼 앞으로 선배 아파트에 사는 거야? 어, 그 형 군대 가면 어차피 빈 집이고 내가 관리도 하면서 뭐 그참에 나도 독립하는 거지. 아씨야, 사실 나는 네가 벌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퇴사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있었거든. 너무 잘 됐어, 너무 잘 됐어, 너 진짜. 아이, 농담이야, 농담, 누나, 농담, 농담. 야, 그나저나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면 얼굴 자주 못 보는 거 아니야? 그게.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냥 좀 아쉽다. 뭐 맨날 수업 시간에 볼 텐데 뭐. 야, 가더라도 야 기숙사에 자주 놀러고 그래야 돼, 그래. 알았어? 아, 동근이지. 아, 동근이지. 아유, 저. 아니, 다들 기차 떠나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동근이 있을 때 잘해. 아유, 정말. 아유. 동근이 있을 때 잘하니까 왜 화를 내? 너 뭐하러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? 잘할게. 야, 야, 야. 저기 동근이가 우리 말 엿듣고서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? 야, 설마 아까 분명히 문 닫혀 있었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분명히 엿들었어. 야,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내 목소리 들리나 확인해봐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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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봐. 자, 들어. 야, 영준이 바보, 타조알 바보. 야, 이민호, 얼른 죽어. 들리는구나. 아, 이건. 야, 야, 야. 숨소리까지 다 들려. 그래? 응. 아, 큰일 났다. 아까 왜 큰일 났다. 아, 아이고. 야, 양동훈. 어? 너 그 상자 뭐야? 나 짐 싸려고 이제. 야, 임마, 너 진짜 기숙사 나가려고? 내가 장난하는 거 같지 뭐야? 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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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내가 나갈게. 아, 야, 왜 이래?